정말 이두 단어에 여의도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치권 뉴스를 이 뉴스가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도저히 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권 투어, 막말 투어 중단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혐오적 표현입니다. 그 말의 수준이 너무나 저급해서 한 당의 대표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발언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실수가 잦으면 실력입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막말 사태가 아니며 여성 혐오이고 언어 성폭력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이 아니라 국민과 투쟁하는 대장정이자 언어폭력의 대장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대구에서 있었던 한국당의 장외투쟁 집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외 집회에서요, 뭐 나름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중에 문 대통령의 지지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떡해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과 뭐잘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보수의 신장, 대구에서 있었던 한국당의 장외투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당 추산, 한 2만 명이 모인 집회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글쎄요,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좀 오버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좀 비하하는 말이죠. 문파, 그리고 달 X라고 하겠습니다. 달빛 기사단의 문재인 대통령 여성 지지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발언이죠. 이두 단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 좀 너무 저 분위기에 취한 걸까요? 그렇죠. 그 바른미래당 그 논평이 저는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센 말을 찾다 보니까 막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장애 집회를 하다 보면 종종 저런 일이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라는 게 후끈 달아오르거든요. 후끈 달아오른다. 이거 뭐만 명이면 한명 모여서 뭐 피켓 들고 외치고 그러면요, 사람이 사실은 연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데, 나경원 대표 사실 또 점잖은 출신이고 그런 걸잘안 해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저 대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현장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그 나중에 확인됐습니다만 저게 원고에도 없는 애드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저 부분에 대해서 정치 투자가 그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면 좋은데,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끌려 들어가면 저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공개적으로 써서는 안될 말을 써서 실수를 했고, 바로 3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서 사과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것에 대해서 또 후폭풍이 계속 있는 것이고, 아마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공경에 처했던 이 수세 국면을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지금 계속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준두 단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파라는 건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들, 아마 문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알고 쓴 단어 같고, 문제는 달 X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거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그런 사이트에서 일컫는 그런 달엑스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는데, 나는 달엑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사과도 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적어준 것을 읽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이 써준 것, 그 뜻도 모르는 것을 사용해도 되느냐, 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대중연설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야당 지도자로서의
또 여당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어허.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 저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서 2002년 5월에 제가 썼던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2002년에 직접 썼던 기사? 예, 그게 뭐였냐면 예. 2002년 5월에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가 예. 한 고교를 갑니다. 여고를 가서 스승의 날, 예. 예.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꿈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예.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예. 여러분 뭐 빠순이들이 아이고.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으로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으나 적절하진 예, 어쨌든 예, 말씀 네, 예, 지난 예.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 나중에 보니까 누가 적어준 것을 아이고. 친근감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10대 여성들의 어떤 극렬 팬, 예. 팬덤 현상만을 나타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지도자라는 거는 자신의 뜻과 철학을 발언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뭐 일부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달 X라고 썼던 단어를 무심코 쓴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예. 모르는 단어라면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모르는 단어를 연설에 씁니까? 거기서 듣긴 들은 겁니다. 예. 듣긴 들은 건데 제가 보건대로 만약에 그 입장문 사과가 진실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비꼬는 말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있었던 걸 그냥 쓴 거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깨림칙한 게 잘 모르는 단어고 뜻이 모르면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약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를 물어봐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예, 예. 아,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지도자의 기본 최소한의 기본 자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보면 나경원 대표의 그 해명이 충분치 않고 그리고 좀 썩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우리 조 부장 말씀대로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을 보입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김민지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오늘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 의원들은요. 이런 말을 하다니 심각한 여성 모독 발언이다라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저렇게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여성 의원들이 저렇게 기자회견하는 장면이고요. 하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일부 범여권에서는 좀 두둔하는 듯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옳지 않은 말,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진정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끝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어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 이른바 저렇게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야 합니다. 이런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네. 이게 한국당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지율이 4주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요. 이게 민주당과 이제 한국당의 그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첫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그 결과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40.1%에서 진짜 38.7%로 좀 낮아진 반면에 예. 33%에서 34.3%로 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이게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예. 이제 한국당이 이렇게 좀 강경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이게 한국당의 딜레마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지지율을 보면 한국당이요, 조 부장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지지율 격차는 38.7과 34.3이니까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최고치랍니다. 저 34.3이. 이 한국당 막말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여기서 제가 예. 우리 진행자 두 분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자의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 효과로 나타났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금 나타나고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런 지지율 상승에 있어서 막말이